하나님께 박수가 들어서 그를 위하여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다 복을 받구나라는 걸 제가 봅니다. 예, 특별히 이제 제가 여기 그 홍요한 목사님 이제 그 부평 순봉교회 큰 교회 교육자였는데 저희 교회 지원에 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대형교회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잘 코칭할 거다. 와서 봉사해라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상황이 좀 어려워요. 예. 기쁨 사모님은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수재예요. 아버지가 그 군인이셨고 그래서 홍국사님이 결혼했는데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우리 기쁨 사모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HP라는 그 대기업 글로벌 회사에 또 직원이었는데 홍국사님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본인은 이제 홍목사님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교육자의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도 별로 안 들어오지. 근데 이제 아이도 생겼지. 또 뭐 서울에 또 집값이 얼마나 비싸지 않습니까? 월세를 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일단 김포로 이사를 하자. 그리고 김포에서는 곧 집이 나온다. 그러니 빨리 집 신청을 해놓자. 예, 그리고 기쁨 사모는 홍 목사님한테 아이를 맡겨라. 예, 그 아이 목사님이 이제 어린이집 보내주는 거 하니까 기쁨 사모는 고대 나왔고 글로벌 기업 출신이니까 곧 취업이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이 깜깜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홍 목사님 이렇게 그 가정을 이렇게 집도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기쁨 사모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국제팀으로 또 입사하게 되고 그래서 벌써 1년이네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안정을 시켜준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우리 이재진 간사님 제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만났어요. 무조건 기포로 와라. 예, 그때 당시 이재진 간사가 다니는 회사가 연봉이 그렇게 세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진 간사님이 이제 이쪽으로 가감하게 이사를 하고 거기도 또 월세가 어마 비싼 거예요. 예, 서울이니까. 근데 김포로 와서 그보다 훨씬 그 작은 금액으로 33평 아파트, 현대 아파트를 얻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직장을 그만뒀으니 내가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예? 믿음으로 그만뒀고 교회 봉사하면서 오직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연봉이 센 직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이선학 간사님은 이제 포항공대 출신인데 수재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 은호 키우느라고 뭐 경력 단절됐죠. 그런데 또 백병원의 연구원으로 또 바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 상태를 다 정상적으로 돌아봐주면서 그 뭐 서울에서 뭐 코딱 아주 조그만한 집이 뭐 월세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넓은 집에 살면서 또 아내가 또 취업이 되고 이 재진 간사님은 영업을 하는데 이제 수입 무슨 아주 제가 좀 잠깐 이랬는데 하여튼 한 2억짜리 3억짜리 기계를 팔아요. 회사에다가. 근데 1년 매출을 한 달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1년 목표 매출을 한 달 만에 끝내 이재진 간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 안 해도 돼. 널널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다 축복을 받아요. 우리 최영민이도 축복 많이 받고 있지? 예, 그럼. 많이 받아. 예, 그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김병률 간사님께서, 이제 김영애 전사님의 남편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저 식사도 마시죠. 그러더니. 예,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제가 김포영광교회 와서 하늘문 열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평이라는 회사 그 로펌 회사는 우리나라에 네 손가락 안에 되는 변호사가 200명 이상 되는 굉장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고문으로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 최고급 승용차 안 주면 안 합니다 했더니 승용차를 주고 또 연봉도 강력하게 어마어마하게 주고 근데 김영애 전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남편보다 자기가 훨씬 연봉이 세대.
누가 주는 연봉이죠? 하나님이 주는 연봉이래. 그런데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나는 소송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평이라는 회사가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이 표현. 그래서 간증하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3시 청년 예배 끝나고 공항으로 이동입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김병률 간사님께서 간증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간증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늘문이 열렸단 말인가. 근데 우리 교회 오면 다 하늘문 열립니다. 또 아멘이 작네. 주님 가르치기도록 마칠까요? 네,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박수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예, 하늘문 열린다는 것은 예, 그 하나님이 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는 예, 제가 신방을 할 때 등록 신방할 때 좋은 목사 만났으니 복받은 목사 만났으니 당신 복받을 겁니다. 내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왜냐? 성경은 복받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다.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주야로 말씀 묵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언제 의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복받은 목사 아닙니까? 그게 교만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하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영광 그레리그레리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자들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도 받고 문 목사님도 받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또 재정을 맡은 재정위원들도 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을 맡아 집행하는 이자들이 복을 받게 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네. 또 우리 성도들 제가 우리 재정부에서 재정 지켜가기 전에 재정위원장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드린 커모든 헌금으로부터 모든 성도가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재정위원들이 기도를 하고 집계를 시작합니다. 네.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예. 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과 선교라는 예,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뭐가 내려왔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예, 전 세계 복음의 불을 강타한 성령의 운동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떻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사 성령 운동. 아주사. 1906년입니다. 예. 부흥을 위해 성령의 도구가 된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목사입니다.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목사는 흑인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교실 밖 유리창문 밖에서 강의를 드려야 했습니다. 백인 신학생들은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흑인은 같이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백인들이 앉는 책상 주변에는 앉지 않는 조건이다. 밖에서 강의를 들어라. 그런 창문 밖에서 의자를 놓고 거기서 강의를 듣고 공부했던 목사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로스앤젤레스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LA의 한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그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그 설교로 인해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시스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성령의 불과 전혀 없는 종교인들이 모인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으라는 설교, 첫 번째 설교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찰스 에스베리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 시모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 정확하게 4월 9일입니다. 1906년 4월 9일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설교도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그 10명 중에 7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시부어 목사님도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고 이 본문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령을 받자라고 설교했던 것이지 이 시므 목사님도 성령 세례를 받자라 했던 거예요. 그냥 성령을 간구하는 설교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시므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자마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가 묵고 있던 보니 브레라는 거리가 인산이래를 이루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사 거리에 있는 건물을 빌려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행전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래로 가장 큰 성령 집회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아주사 성령의 부흥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날 오순절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펜타코스탈 처치인 것입니다. 이 아주사 LA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사 거리 그 건물에서 폭발되어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의 성령의 폭발 그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이 아주사의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끌어당겼고 그 성의 불을 당긴 사람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할렐루야. 세계 선교 역사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아주사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의 사건들은 아주 놀라운 성령의 폭발이 난 그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다시 성경의 주제는 선교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이시죠?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자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며
그리고 대체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며 선교의 안성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 세상에 펼치고 실현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 완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완성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다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선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하게 선교의 동력을 걸 겁니다. 드라이브를 걸어서 저는 교회를 은퇴하고도 죽을 때까지 선교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기름 부음 받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부름 받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합시다. 어떤 특별한,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선택된 민족, 그리고 이방인들,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쑤시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을 통해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그들이 선택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복의 근원입니다. 그들을 삼아서 온 천하에 복을 주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천하 만민에게 가라 이거야. All nations.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에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구약 안에도 세계 복음화 역사를 다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 복음서, 신약도 복음서가 있죠. 서신서가 있고 그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하여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약한 병과 약한과 병든 것을 치유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선교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선교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동시에 선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는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예, 오직 교회는 성령으로 진정한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은 선교하시는 영이셨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교회의 선교입니다. 다시 서신서는 교회의 선교이다. 불은 탐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에밀 브루노의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불은 타고 있을 때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꺼지면 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할 때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가 중단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되는 특수적인 한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 존재의 그 가치인 것입니다. 그 존재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는 교회의 선교에 대한 편지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선교하는 그 선교하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교훈들을 그리스도인을 머리로 하는 그 몸된 교회와 그의 지체된 성들에게 보낸 편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선교 완성을 기록한 글입니다. 선교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구원받는 자녀들의 휴거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것들은 선교가 완성된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선교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완성을 언제 이루느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의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면 부족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 영광교회가 기포 영광교회가 또 교회 헌금으로 그러니까 개인 헌금이 아닌 교회 헌금으로 건축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콩간에 그 케냐 문바사 지역에 거기는 모슬렘이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흑인인데 너무나 품위가 있는 흑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입은 것이 우리 옷처럼 입진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카리스마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프리카 같은 사람인데도 뭔가 그 지적이면서 영적이면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흑인들이 앞에 쭉 앉아 있었습니다. 혼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리더 그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는데 거기 시청 공무원도 있었고 학교 교감 교장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건축하는 사업가도 있었고 그 지역에 어떤 그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아프리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교회죠. 그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나무 밑에서 드리는 예배를 아니 초라한 쓰러지는 그런 이제 예배당인데 우리가 건축을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기로부터 우간다 쪽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초원에 수많은 부족들이 삽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파악한 결과 이제부터 저희들이 전도하러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들이 텐트와 침낭을 가지고 예수를 단 한 명도 모르는 부족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교회 리더들이. 네. 가서 텐트를 쳐놓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만 몇 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교회당을 자기들이 힘을 써서 나무를 베가지고 어떻게 얽히섞게 해가지고 흙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짓습니다. 가보면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현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보면 어떤 움막 같은 교회 안에서 막 찬양하는데 거기에 한 40명의 무리가 막 아프리카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서 있질 않아요. 앉아서 예배 아닙니다. 막 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를 업고 하나는 안고 위에 잡고 막 뛰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곳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교회가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 부족들을 교회를 건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가서 그 교회 부숴라. 여기다 교회 짓게. 그래서 또 교회를 건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같이 간 선교팀들은 하나같이 확 부어오르십니다. 이렇게 초라한 예배당에서 저렇게 뜨겁게 예배하시는가.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네. 그러면서 그 아줌마들이 1년 만에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아줌마들이 아기를 얻고 그 나무를 베가지고 거기다 예? 남자들이 도와줬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예배당을 지어줘야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또 주셨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예?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셨어요. 광명의 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와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설교학에서 앉아있는데 목사님 제 통장에 돈이 있는데 가면 바로 이체시키겠습니다. 이게 건축 제가 합니다. 네. 그렇게 선교 완성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열정적으로 미치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강력한 선교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가 이벤트가 됐다.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 담임 목사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 누가 가겠습니까? 마귀도 나를 시험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나는 갑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교 명령 아니겠습니까? 제가 흑인 500명의 흑인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면 아프리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므오 목사가 자기도 체험하지 않는 성령을 말씀에 의지해 간구했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서 오순절 이후에 최고 이 세계의 선교의 부시가 되었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 출정하는 단 한 번의 설교에 아니 또 우리 찬양팀이 가서 하는 이 찬양의 불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심장을 가진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대언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주된 사역을 통해서 예,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
이제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이성을 떠나라. 이성을 떠나지 마.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너희가 가르칠 말을 넣어줄 거야. 왜? 그분은 대언의 영이시니까. 그 기름부음 받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 성령께서 대언하게 하시니까. 깨닫게 알고 알게 하시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귀한 것은 목사가 뭘 좋은 훌륭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가 무슨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내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거기 넘어서 위대한 교회라고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좋은 교회고 위대한 교회라고 믿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리고 할렐루야. 그 어떤 교회보다도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보다도 선교에 대한 눈을 뜬 교회이며 성령의 사역에 대한 민감하게 사역하려는 교회이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 우리 교회보다 어떤 뭐 건물이 다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소화도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좋은 건물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했지요. 부르짖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병들어서 죽어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때 내가 마지막 시도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일생의 최고의 긴 기도자,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절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예민하시면 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몸부림을 치며 한밤을 지새며 야복강의 야곱처럼 성전에 울부짖던 한나처럼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처럼 홍해 앞에 절규하던 모세처럼 절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나타났어요. 나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해제라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해제라는 그림자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이런 시계가 없었습니다. 초침 문침이 없어요. 그래서 정오의 한 곳에 동그라미 그리고 가운데 막대기를 박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해 그림자 때 시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바로 위에 바로 우리 0.1mm도 틀리지 않는 바로 내 위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달 그림자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림자가 없으면 귀신이다 그러다 그렇게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그 그림자가 없네. 그런 거 안 봤습니까? 만화에 분명히 여기 옆에 사람은 그림자가 있는데 여기는 그림자가 안 나타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치고 있던가 아니면 귀신이든가
그러니까 해제라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내 위에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고넬료는 아시는 대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 보증 받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하, 선교는 유대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에게 이 불이 붙어야 되는구나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그 체험은 곧 선교와 연결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아 교회 사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여러분,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뜨겁게 먹거나 차게 먹거나 두 개 안 합니다. 그러죠? 미지근한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메뉴가 뜨겁거나 차거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요, 머리야. 하나님도 아메리카노를 드실 때 뜨겁든지 차든지 드려. 하나님도 메뉴가 뭐 미지근 거 없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하나님 메뉴도 미지근 거 없답니다. 빨리 얘기해요.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죠.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멘이시죠?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자인데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차지도 안 하는 거예요. 예. 네가 부자이지만 너희들이 부유하다 하나 너희가 벗은 줄 네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부자 교회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벗은 줄 알지 못하는 게, 가난한, 너희가 가난한 걸 우리가 모르는구나. 에? 그러나 천막 안에 있어도, 상가교회에 있어도, 지하에 있어도, 성령의 부여를 가진 교회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교회다. 그 말에 깨닫는 사람 박수영과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도록. 아멘이시죠?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마음이 따뜻해 보이시는군요. 인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일본의 하종서 선교사라고 일본 신학교에서 빨리 오라고 하는데, 그 영광교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내년 봄에 일본 신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하종서 선교사가 있습니다. 청년들 보셨죠? 다음 주에 인사시키겠습니다. 자기가 이번 그 일본 오사카 전도집회 갔을 때 제 설교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겁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일본의 박유민 목사가 오사카의 가장 큰 교회를 그냥 한 번의 설교에 뒤집어 푼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영광교회 성령의 불을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귀국해가지고 오늘 등록하고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속에 있는 기름부음을 다 받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뒤집어엎겠습니다. 그래라. 네가 일본 신학교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네가 오사카 도쿄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우리 교회 부림은 충분하다. 네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교회 리더로 젊은 친구의 34살, 35살 내가 여기서 청년부 헌신해 에메스 교회 리더로 헌신해주고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일본을 간다면 내가 너를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신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교회를 내가 지어줄 거다. 동경의 오사카는 오난.
나 또한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동경 다인 목사가 된다 하면 내가 가끔씩 가서 불을 질러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면 인상이 별로 안 돼. 일본은 다 망해야 되지, 그치? 일본 저 쪽발이 새끼들은 다 구움 하치사치 불터가 돼. 이래야 되지? 그건 아니죠. 일본도 하나님이 말한 온 민족 가운데 포함된 백성들입니다. 1억 5천만 명.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오늘 서울영광교회 오늘 마하나임 찬양선교단 우리 아까 아침 시간에 찬양했던 마하나임 찬양단이 서울교회가 찬양을 또 했어요. 서울교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자주 서울 좀 가고 그러세요. 그저 여성교회도 특송하면 또 서울로 보내고 그렇게 해야겠어. 아주 좋아. 너무너무 서울교회들이 반가워하시. 이제 등록카드가 하나 올라왔어요. 예, 서울교회 맞은편에 빌딩 6층짜리인가 지은 예, 건물주가 등록을 했어요. 예. 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내가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나가시도 제가 열심히 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네. 감사하잖아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여러분 낮 시간도 제가 설교를 이제 정확하게 12시 반에 끝냅니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도 제가 딱 7시 20분 안에 딱 끝냅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오늘 한번 말하면 지키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나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모태신앙이니 얼마나 오래 다녔겠습니까. 근데 보통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금 하면 선교지로 안 가고 다 교회 일반 예? 그 지출로 다 지출되는 거 보면서 선교금 하기 싫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거 보면서 선교금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그 선교금이 끊이지 않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을 감동하시고 그렇게 예? 계속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도 언젠간 아프리카를 한번 갈 거야. 예. 그렇게 그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원정대원을 이렇게 보낼 수 있고 또 열방에 그 나라만 아프리카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선교의 근육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우리 교회는 6만 한국교회 모델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적 모델 교회. 아멘이시죠?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 안에 선교가 들어있대요. 에? 무슨 선교 교회래요? 근데 선교 안 한대요. 그 집사님 나한테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무슨 선교 교회래요. 근데 선교 안 한대요. 나한테 일러. 예.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 선교 혼하겠어 이러더라고. 아니 선교절을 빼볼지 모르겠어 가지고 그렇게 창피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함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적 열정을 온 성도에게 보여주시고.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대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름부음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소서.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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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거두시고 주님.